말이야. 세상 좋아졌네. 진의 산란지야. 파괴해버려야겠어. 이리야. 가자. 인생은 갓난애기랑 같아. 그놈을 견뎌야 하고.
받는 만큼 주다는 것 뿐이야. 아. 세상에, 레비오다요. 우리 구해주신 저희 영웅이세요. 영웅? 난 위처일 뿐이야. 괴물 죽이는 건 내 일이고. 용감한데 겸손하기까지. 아, 세상에나. 농장을 전부 혼자 관리하나? 아, 아니요. 포도주는 아버지가 만드세요. 실력이 정말 좋으시죠? 전 돕기만 해요. 아버지는 어디 계시지? 병원이요. 괴물들에게 공격받으셨거든요. 그래도 다행히 날마다 좋아지고 계세요. 뭘 팔고 있지? 궁금한데. 투생 최고의 약초를 팔고 있죠.
그럼 이만. 혹시 이 근방에 오시거든 들르세요. 달려. 여기 쓸고 저기 쓸고. 가자, 로치. 진해 산란지야. 파괴해버려야겠어.
이니야.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거냐? 가자.
짐의 원천이라 힘을 끌어내야겠어. 감사합니다. 마스터가 아니었다면 저 도적놈들 정말 독한 놈들이었어요. 감사의 뜻으로 쇠를 좀 두들겨 드릴 수 있지만 일단 벨가드에 있는 제 작업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. 가자. 시간 낭비하지 말고.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. 물건을 둘러보시겠어요? 카루베르 타스에서 뭘 하고 있었지? 그리고 어쩌다 그 도적놈들한테 붙잡힌 거야? 백장님이 죽은 후엔 원자재를 살 수 없었습니다. 통에 두를 금속태는 물론이고 아무런 도구도 구할 수 없었죠. 그래서 자재를 구하려고 사람을 모아 숲에 간 거였죠. 땅 파는 게 귀찮아서 그렇지 엘프 유적지엔 건질 게 참 많더군요. 다들 귀신 들린 곳이라 하지만 전 엘프 유령이 두렵지 않습니다. 이성적이군. 이성적이든 미신을 믿든 중요하지 않습니다. 유령이 없었다는 게 중요하죠. 하지만 한자동맹 놈들이 있었어요. 직감을 믿었다가 당할 뻔했는데 운은 좋았네요. 당신이 절 구하러 왔으니까요. 뭘 팔고 있지?
그럼 이만. 문제를 다 처리했어. 벨가드는 괜찮을 거야. 좋습니다. 그럼 제게 부여된 권한으로 벨가드 포도 농장의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여러분께 양도하도록 하겠습니다. 벨가드의 땅과 자원을 잘 활용해 주십시오. 고마워. 아, 숙성이 덜 된 포도주 맛이 벌써 느껴지는데. 정말 끝내주겠지. 망상은 적당히 하는 게 좋아. 외쳐, 네 보수야. 합의했던 금액이야. 그럼 실례할게. 난 일을 시작해야겠어. 공급자들의 입찰을 살펴봐야지. 리암이 할 일이었지만 보다시피 조금 바빠서. 아, 동업하기가 쉽진 않겠어. 이러다 서로 죽이겠다고 달려들진 않으면 다행일 것 같은데. 어쨌든 도와줘서 고마워. 행운을 빌지. 그럼 이만.